대표님은요? 바쁘셔서요. 앉으시죠. 대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요? 법률적인 건 이따 변호사님께 따로 들으시면 되고요. 대표님이 정확히 이렇게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로맨스라는 게 알아보니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뭐? 빚을 갖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니까 범주를 좀 좁혀달라고 해. 1번, 화려한 파티가 동반된 신데렐라 컨셉. 네? 2번, 전원에서 둘만의 로맨틱한 여행. 3번, 일상 속의 소박한 로맨스. 뭐야 이게 도대체? 아, 하나만 더 추가할까? 4번,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19금 컨셉. 후. 아, 근데 참고로 대표님은 3번이 취향이라고 전해달라고. 아, 골라보시죠.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뭘 골라요? 뭐예요, 이게 지금? 목숨 빚을 달달한 로맨스로 갚으라고 하셨다고. 아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업무 처리하듯이 1번, 2번, 3번, 4번. 아니, 뭐 내가 언제 로맨스로 사업 계획서 쓰라 그랬는데. 원래 대표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골라주셔야 저희도 준비하기 좋습니다.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고르라고요? 네. 4번이 뭐라 그랬죠?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19금? 그건 아니고 1번? 네. 화려한 파티가 동반된 신데렐라? 3번? 그럼 소박한 일상 속의 로맨스로 하시죠. 아니요, 잠깐만요. 화려한 파티도 궁금하긴 한데. 그럼 1번으로... 성격 급하시다. 그거 4번입니다. 3번. 3번.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전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근데 전 여기 갇혀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저한테 하시는... 곧 나가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그건 변호사님께 자세히 들으시죠.